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말하기 프로젝트 엘리의 동사 스피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have는 이거예요. 걔는 기억력이 좋아. 너는 방향 감각이 참 좋구나. 너는 모든 걸 다 농담까지도 다큐로 받는 경향이 있어.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have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대표 문장 다섯 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대표 문장 떨어질 때에 내가 과연 이 말을 영어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같이 집중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피킹을 위한 영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작은요, 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작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영작 자꾸 하다 보면은, 아, 영작 이게 매력이 있어요. 재밌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좋다. 저는 기억력이 뭐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기억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기억력이 좋다. 자, 메모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메모리 카드도 있잖아요. 그죠? 메모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기억력이 좋다. He has a good memory. Good memory. 그는 기억력이 좋다 하시면 He has a good memory. 만약에 반면에 이렇게 반대로 기억력이 나쁘다 하면 He has a bad memory 하시면 돼요. I have a good memory.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 I have a good memory.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는 성질이 고약하다. 여러분, 성질이 고약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왈칵 하는 거죠. 분이 확 나고 막 갑자기 막 열이 빡 뻗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왜 열이 확 오른다 그러잖아요. temper가 오르는 거예요. temper. temperature, 그죠? 그래서 이 temper가 안 좋아요. 그래서 bad temper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성질이 고약하다 그러면 He has a bad temper 하시면 돼요. temperature 온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He has a bad temper 하면 아, 걔 성질이야. 고약해. 이렇게요. He has a bad temper. 자, 그 다음에 너는 모든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자, 너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tendency라는 단어가 있죠. tendency, 경향. 자, 어떤 경향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심각하게 take, 받아들여요. serious하게 tak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농담인데 이것도 다큐로 받아서 막 우울해하고 막 슬퍼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너는 모든 걸 다 그렇게 다큐로 받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You have a tendency 하시고요. 하고 나서 어떤 tendency냐면 다 받아들이는 tendency예요. To take. 아, 좁아요. 아, You have a tendency to think, take things too seriously. 자,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a tendency to take things too seriously. Okay?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해서 Don't take things too seriousl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 take 동사 쓰고 또 have 동사 써서 너는 이런 경향이 있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볼게요. 나는 방향감각이 없다. 많은 여자분들이 방향감각이 없죠. 자, 나의 얘기다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자, 방향감각은요. 센스가 떨어지는 거죠. 센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센스가? direction 센스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방향감각이 없다 하니까 I have no. I have no. 혹은 I don't have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no. 감각이 없어요. 센스가 없어요. Okay? I have no sense. 어떤 센스냐면 direction이 없어요. Okay? 그래서
I have no sense of direction. I have no sense of direction 하면 저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저는 방향치예요 라는 겁니다. 아, 내 얘기다 생각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우씨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런 친구에게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자, 재수라는 게 뭐예요? Luck. Lucky가 luck이 없는 거죠. Luck. 그래서 아, 그런 생각하지 마. Don't think. 그런 생각하지 마. Don't think. 뭐가요? 네가 you have bad luck. 삐뚤삐뚤합니다. Don't think you have bad luck. 너가 bad luck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Don't think you have bad luck. 이렇게 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 좋죠? He has a goo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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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as a bad te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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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a tendency to take things too seriously. You have a tendency to take things too seriously. You have a tendency to take things too seriously. You have a tendency to take things too seriously. I have no sense of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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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hink you have ba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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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as a good memory. He has a bad temper. You have a tendency to take things too seriously. I have no sense of direction. Don't think you have bad luck. 네, 오늘의 구동사는 have a go입니다. 자, 여러분, have a go. Have a go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도하다, 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하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try죠, try. 그런데 얘네들은요, 그들은 이 have와 같은 기본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have a go를 써서 해보다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요, 뭐 이렇게 뭐 만지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아, 왜 안 되지? 아, 그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내가 한번 해볼게. Let me have a go. Let me have a go. Yeah, okay, let me have a go.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막 공을 들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이제 야, 내가 오늘 밤에 꼭 고쳐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I will have a go at fixing it tonight. I will have a go at fixing it tonight. 내가 오늘 밤에 이거 고친다.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have a go, have a go,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뭔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have a go, 해보다, 시도하다. Have a go, let me have a go. I will have a fixing it. I will have a go at fixing it tonight. 오늘 밤에 내가 한번 고쳐볼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have 두 번째 시간 한번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 have 쓴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야,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Don't think you have bad luck. Don't think you have bad luck. 아, 여러분,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뭐 방향 감각이 있다 없다, 방향 감각이 좋다, 혹은 뭐 유머 감각이 있다, 아니면 어떤 경향이 있다 이럴 때 have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have a go, have a go 해서 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 구동사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복습이에요. 복습을 하셔야지만 내가 배운 내용이, 익힌 내용이 도망가지가 않겠죠. 여러분, 오늘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